요거는 본 스텐트 그냥 숫자 감에 의해서 뼈를 자르는 수술 말고 실제적으로 수술 전에 개측해 가지고 수술했던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오버덴처 케이스인데 65세 남한이고 되게 힘들어 하시고 스텐트 일단 분석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총각김치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답답하시겠죠. 예. 요거는 실제로 스텐트를 두 개 만드는 그 케이스 리포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 요겁니다. 예. 뼈 자르는 케이스 스텐트 하나, 그 다음에 잘라진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스텐트 하나, 요거를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2016년에 전후에 나왔던 건데 요거를 저희도 그대로 디지털로 이제 한번 따라가 봤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덴처 복제해가지고 먼저 구강 내 재현했고요. 근데 이게 포츄상에서 지금 분석을 했을 때 보이시죠? 본 레벨이 뭐 상부 거의 1cm 이상 가까이 튀어나와 있죠. 저 레벨에 있는 본을 잘라내고 임플란트는 요 깊이로 심어주라라는 게 이제 포철과 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스텐트 두 개를 제작을 합니다. 포철상에서 분석하고 오랄 스캔한 거. 하나는 오른쪽은 뼈 자르는 스텐트. 왼쪽은 이제 픽처 식림용 스텐트. 요렇게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제 먼저 플랩 열고 이제 본 스텐트 먼저 위치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예, 여기가 이제 뼈를 잘라낼 위치죠. 그대로 그냥 덴처보로 밀면 됩니다. 이제 높이를 보고 위치를 보고 좌우 폭을 보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덴처보 가지고 쑥. 이거는 뭐 실제로 한 15초? 뭐 얼마 걸리지도 않죠. OP 타임도 확 줄어들게 되죠. 아주 면도 깨끗하게 되고요. 이 면에 맞춰 가지고 스텐트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도 아주 가지런하게 바로.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그 결합력 자체나 다음에 이제 그 로딩 단계를 빨리 가려고 UV 임플란트를 선택을 했었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이 끝났죠. 이 수술 자체가 되게 간단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수술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수술 자체를 이용을 하면은 훨씬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파노라마고요. 이분이 그 구강 내 검사를 했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덴처를 쓰다 보면 입술이 저릿저릿하다. 특히 틀니로 밥 먹을 때 증상이 생긴다라고 했었는데 30번대 보면 너브 노출돼 있는 인트라오랄로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버덴처 수술을 하실 때 원장님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가운데 임플란트 이렇게 쭉 심는데 너브 건드리는 게 조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 이제 그거 조금 말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생각해 보면 2016년도였는데 그때 이분 일리학을 띄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예. 70세 노인을 일리학을 보수로 띄어가지고 그걸 하악에다 넣었을 때 뼈가 만들어질지도 불투명한데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방식이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제 포철과 과장님이 수정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해당 치아 전부 날리고 오버덴처인데 바 캔틸레버로 가기로 이제 플랜을 잡았죠. 그래서 하악에 픽스처를 6개 심어가지고 바를 넣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 쪽 양측으로 해가지고 이 연필로 표시하는 부위 또 노란 링 있는 쪽이 너브인데요. 이 너브를 먼저 이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이제 헤드나 어시스트들이 그 리틀프 가지고 너브 쪽을 너무 땡기지 않게 하려고 그 이게 멸균된 연필 그냥 이오케에서 돌린 연필 샤베 연필 가지고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그 필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저게 너브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기구 조작을 조금 피하게 되는 거죠. 그 기준점에서 6mm 페리오 프로브로 제가 6mm 앞에서는 과감하게 드릴링을 해도 너브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100% 장담할 수 있냐? 100%는 없죠. 통계적으로 92%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최대한 멘탈 포라멘에 붙여가지고 임플란트를 신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너브를 눈으로 확인을 한다면 6mm까지는 여러 저널에서는 4.2mm, 4.8mm, 뭐 5.5mm 나오는데 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6mm 정도 기준점 잡고 드릴링을 하시면 데미지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처 심고 추천 마무리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술후 파노라마입니다. 보사이너스에서 상악 고정성으로 갔고요. 너브 위치, 예. 그리고 티타늄 바 올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악 바 상악은 똑같은 어부트먼트 체결했고 이제 이 환자는 이게 이제 펙톤이라고 하는 그 고분자 화합물로 된 바디를 그 바 위에다 얹고 그 치아는 전부 다 각각 프랩을 해가지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게 세팅된 사진이고요. 예, 캐나인 가이던스. 그 다음에 상악, 예, 수술 후 감각 이상 사실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적 인덴테이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5개월 팔로우업 했었을 때 유지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